동방의 보석, 사람보다 더 많은 불상, 황금빛 파고다의 나라 미얀마.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미얀마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깨어나는 고대 왕국, 황금빛 사원과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를 따라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가래가 끓어. 자연과 인간이 빚어내는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헛된 욕심 대신 깊은 불심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아, 잠깐만 카트 클로저. 선대의 유산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순수한 미소와 황금처럼 눈부신 시간이 흐르는 이곳 미얀마로 지금 출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연 10회 이상을 방문하는 미노스로서는 왜 그렇게 해외를 좋아해? 무슨 재미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하지. 관광은 물론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현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특히 아름다운 여자와. 외국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흥분되고 더 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 물론 서로 간에 케미가 맞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통해 그곳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지. 미얀마도 그런 나라들 중 하나로 우연히 틴더를 통해 미얀마의 여자 의사를 만나게 된 미노스. 따라서 이번에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미얀마 의사를 비롯한 현지인들의 소득 수준을 알아볼까 해. 양곤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빈타에 허덕이는 수모를 당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서로가 호감을 표시하여 만나게 된 여의사 미야. 불교도인 그녀는 약속 시간 전에 파고다에 다녀온 것 같아. 미얀마 전통 의상을 입고 있던 그녀는 굉장히 아름다웠지. 만나서 반가워 미야. 바쁠 텐데 또 나와줘서 고맙고. 만나서 반가워 미노스. 오늘 기도하러 가는 날이라 늦어서 미안. 역시 미얀마 사람들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많구나. 매주 일요일은 거르지 않고 가고 있어. 미노스는 종교가 뭐야? 그래? 난 딱히 종교는 없는데. 하지만 한국엔 기독교랑 불교 신자가 많아. 프로필 사진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서 부각되지 않았지만 전통 의상 때문에 드러난 그녀의 몸매에 잠시 눈을 뗄 수 없었던 미노스.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교회가 많은 것 같다. 아, 한국에 유학했었다고 프로필에 적혔던데 한국 생활은 어땠어? 두 달 동안 한국대학의 의학부에서 연수하고 왔어. 정말 즐거웠고 또 가고 싶어. 근데 왜 의사가 된 거야? 혹시 가업 같은 거야? 현재 우리 가족 중에 의사는 나 혼자야. 돌아가신 할머니가 미얀마에서 첫 여성 의사였지. 그 영향으로 나도 의술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대단하네. 스고이 됐네.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야? 아니, 지금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지만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실무를 쌓을 계획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당차게 포부를 밝히는 그녀. 진지한 대화 중에도 그녀의 골반에 꽂혀있는 나의 눈이 부끄러울 따름이었지. 외국에서 현지인을 만나면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지만 주제가 주제니만큼 조심스럽게 수입에 관한 질문을 던졌지. 미얀마 의사의 월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 당연히 한국보다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초임은 보통 $30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직장인들은 그것보다 더 낮겠네? 자국 내에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기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지상 최대 과제로 여기는 미얀마 젊은이들. 주변 사람들 보니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 경력이 좀 되면은 한 $120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나는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좀 낮지만 사립병원은 $400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사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 아직 경험이 없으니 우선 대학병원에 있어야 돼. 그러고 보니 방콕의 펍에서 만나 친해진 태국의 의사 친구도 거의 노예처럼 국립병원에서 수련을 했다고 했어. 친구 중에 변호사 있다고 했지. 그녀의 월급은 얼마야? 그 친구는 그래도 많이 받아서 $600. 기업 변호사로 근무하니까 월급도 높은 것 같아.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나라 미얀마. 미얀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12로 라오스 142, 캄보디아 150, 베트남 155, 태국 $322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야. 이 임금은 투자기업관리국과 국제협력기구 미얀마 서베이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실질적인 월 소득은 직업의 종류와 능력, 경력에 따라 그 편차가 꽤 크게 발생하고 있어. 낙후된 사회 인프라 때문에 제조 판매 서비스업은 임금 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4만원에서 8만원 수준이며 관광객을 많이 상대하는 직종은 이것보다 높은데 예를 들어 택시기사의 경우는 15에서 25만원 수준이지. 병원 의사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는 25만원부터 시작하고 사립의 경우는 그것보다 높은 4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한 나라답게 의사의 임금 수준은 처참한 지경이야. 오히려 영어를 잘 구사하는 기술 직종 사람이라면 의사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계 IT 기업 같은 경우는 5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 이것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기업체에 속한 변호사로 무려 60만원부터 시작하는 최상위 직종이지. 하지만 미얀마의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고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2012년에 성립된 최저임금법에 의해 자국 내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 중인 미얀마. 비록 인근의 국가보다 낮은 임금으로 제조업을 투자 유치하려 하지만 최근 내수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